비락식혜로 떡볶이 만들기. 비락식혜를 체에 걸러서 음료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 고추장을 크게 한 큰술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반 큰술도 넣어주세요. 고추장이 잘 풀리게 저어주세요. 물이 슬슬 끓어오르면 떡볶이를 넣어주세요.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. 떡볶이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이쯤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와우, 시간이 지나고 떡볶이가 다 익은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하네. 와우, 대박 맛있다. 식혜는 신의 한 수. 콜라 떡볶이 만들기. 콜라를 냄비에 부어주세요. 콜라는 250ml를 사용했어요. 콜라를 다 부었으면 고추장 크게 한 큰술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. 근데 콜라 넣은 떡볶이는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하네. 물이 끓어오르면 떡볶이를 넣어주세요. 지금부터 떡볶이가 익을 때까지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. 야호, 떡볶이가 다 익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. 오, 매콤하면서 콜라의 진하고 달달한 맛 괜찮네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바이바이.